신성 ENG가 이제 좀 지지를 딛고 좀 올라설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일단 60일선을 웬만하면 내주지 않을 걸로 봐요, 진짜.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우선 전방 투자했다는 수혜를 제대로 입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얘들이 살아있는 재료와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쟤들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엮여있죠, 같이. 그러니까 플러스 또 태양광도 있어요. 세 개의 테마를 동시에 엮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살아있고, 또 문제는 이제 클린, 자, 클린 환경, 재생에너지가 정말로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이. 그리고 이제 얘들의 사업부도 여러 가지고 있자지만은 이제 삼성전자에도 클린룸을 공급하고 있어요. 또 확실히 수주도 계속 하고 있고 SDI에도 함께 하고 있죠. 빵빵한 고객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장의 방향성도 정말 명확하고 진짜 얘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2분기 매출액만 봐도 매출액이 1,57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23억. 영업이익이 좀 딸리죠. 그만큼 버는 족족 어디 투자를 하죠. 어디 투자한다? 회파증설을 하는 거죠. 연구개발도 하고. 또 얘들 같은 경우가 미국 테일러에도 수주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터지면은 엄청날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수주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진 않습니다. 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 정말 사야 될 이 정확한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부도 배터리 이제 3사 뭐죠? 누구예요? LG 엔솔, SDI, 그다음에 SK온 세개다 얘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규모 드라이룸 수주가 지금 이어지게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수주 된다고 시장에서는 99%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로 분명히 끌어올려지겠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23년 매출액이 한 7,380억?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얘들은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예요, 또 태양광도 있고. 그러니까 주요 전망이 좋은 사업밖에 없어요. 영업이익이 한 340억 정도 나올 전망인데 지금 시가총액 대비하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적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도 3분기부터 인식될 거고 하반기 실적 성장되고 24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얘는 성장 주이면서도 지금 지점이 정말로 나쁘지 않은 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주 금액도 2분기 수주 금액도 엄청나요. 올해 삼성전자와 이 P4 클린룸도 그렇고 국내 배터리 쪽에 드라이룸 수주도 계속하면은 이미 벌써 7천억 이상의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내년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또 추가도 더 있을 거고. 또 추가 업사이드도 이제 존재할 거고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신성 ENG는 진짜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매도예요. 지금 우린 대체 그럼 사면 어디에 매도하냐. 뭐 제가 나중에 가격도 뭐 대충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한게 있어요. 정확한 매도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팔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또나더 높이 팔라고 놔두고 그러니까 이 반대로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 맞죠? 이게 왜 그러냐? 정확한 왜 정확히 나는 매도를 못 할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욕심도 있고. 욕심은 일단 버리고 매도를 했으면 그냥 더 이상 그 종목 보지 마세요. 정확한 고점에 파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거 워렌 버핏도 절대 못 하는 겁니다. 맞죠? 절대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적당히 먹고 빠지는 거지 그냥. 아무튼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뭐냐면은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정보도 정보지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는. 이게 확립이 되면은 당연히 확신으로 바뀌고 정확한 나는 이 매도 시점까지 기다릴 거야라는 게 정확히 온 거죠. 이거보다 더 튀면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개인이 결정합니까? 맞잖아요. 왜 사람이 할수 없는 짓을 다들 고집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고점 매도는요, 사람이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신만 할수 있어요. 왜 그걸 다들 하려고 난리를 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돈을 잃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다. 아무튼,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도 그렇고 근거를 만들어준 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항상 이런 걸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드리고 괜찮은 종목 지점 난거 알려드리고 뭐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벌수 있다 이런 거싹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통방을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품제주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맞잖아요. 솔직히 저는 한 3,500원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건 너무 갔어요. 이게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3,000원 선 그냥 이상 터치하고 3,250원 선까지 가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3,000원에 날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최소 절반이라도 매도하세요. 나머지 절반은 위에 가서 매도하셔도 되고, 쭉 떨어질 때는 물량을 더 담아서 그대로 또 끌어올려도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최소 절반 정도는 3,000원에 날리셔라, 웬만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정신 상태에 좋다. 정신 건강에 좋아야 주식도 오래 할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데, 그게 다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저는 3,000에 물려있는데 어떡해요? 지금 더 담아야죠, 여러분들. 지금 왜더안 담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해야죠. 항상 또 실수하는 게, 추가 매수를 다들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들어갔으면요, 어느 정도 시점에 다시 100만 원더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1,000만 원 들어갔으면 1,000만 원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한번더살수 있는 비중은 꼭 남겨두고 매수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는 왜 하나도 안 하고, 왜돈벌 생각만 하시는지. 이게 너무 1차원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쉽게 할수 있으면 주식으로 돈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다 세상 사람 다 주식하죠. 초등학생도 주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다들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이 욕심과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때 마음가짐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건 제가 알밤 주식에 막 컨텐츠 여러 개 올려드리고 뭐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밤 주식 TV도 다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고 수주장도 좋고 또 이제 신성에너지의 해외 사업장이 꽤나 많습니다. 한국도 있고 중국, 헝가리, 폴란드, 이제 미국, 이제 저기 어디냐? 인도네시아, 인도도 있어요. 인도. 인도에 투자한 기업도 또 사야 되는데 또 하필 얘들이 인도에도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아무튼 간에 싱가포르도 있고 정말로 시가총액도 5천억밖에 안된 놈이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성ENG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은 확실하니까 꼭어 이제 사서 돈을 벌어야겠죠. 아, 그것만 좀 말씀.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소통방 말씀드렸죠. 아까 다 보여드렸는데 웬만하면은 텔레그램은 꼭 들어가 계시고 좀 복잡해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 들어오고 계시고 둘다 저는 들어오신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